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 요즘 한국의 보이밴드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일하고 왔더니 한국에서 택배 두 개가 와서 또 너무나 기쁜 순간이에요. 한국에서 오는 택배는 어떤 게 올지 알고 있어도 또는 모르고 받아도 둘 다 너무너무 행복해요. 첫 번째 박스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건데요. 지난번 KF94 마스크 다음에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일반 마스크예요. 좀 얇은 걸로 여름에 쓰기 좋은 걸로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. 그리고 마스크와 함께 또 다른 것들을 조금 넣어서 함께 한 박스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. 한번 보시겠어요? 케이프94는 아니지만 3중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또 UV 차단 기능도 있고 이게 굉장히 커가지고 얼굴 전체를 커버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숨쉬기도 좋고 여름에 너무 딱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스크들이 조금 작은 사이즈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 저희 집 남자들이 다 좀 힘들다고 해요. 불편하고.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또 위아래로 5단 구조라서 굉장히 편하고 정말 입술이나 코가 쉽게 닿지 않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마스크 광고도 아닌데 네 색깔도 검정색이라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. 엄마 아빠 여태까지 받은 것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걸로 앞으로 계속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덴탈 마스크라 그래서 박스에 50개 들은 건데 이거는 하얀색. 요거는 KF94랑 지금 이 마스크하고 한 중간 정도 얇은 거예요. 미국에서는 주로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미국에서 파는 거는 대부분 중국 제품이에요. 이게 더 조금 더 크고 선도 더 길고 훨씬 편하네요. 숨쉬기도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? 짜자잔짠. 오 마이 갓. 이리 와봐. 짱 맛있는 거 있어. 우리 석현이 선물이 엄청 많이 왔어.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먹던 저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특히 새콤달콤. 할아버지 할머니가 택배 보낼게 뭐 보내줄까 그렇게 물어보면 저희 작은 아들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. 새콤달콤. 근데 이번에 새콤달콤하고 또 한 가지 다른 벌레 젤리 네 보내주셨네요. 이따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. 그리고 또 보내주신 건 우리 큰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자반. 저희 큰아들은 또 뭘 보내줄까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김자반이거든요. 김자반 맛있는 김자반. 이건 우리 큰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또 저희 신랑하고 저하고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김이에요. 저희는 김치하고 김만 있으면 진짜 밥 다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엄마가 항상 미국에 오시면 김치냉장고 8통 김치를 해주시고 가시고 김도 잔뜩 사갖고 오시는데 또 이렇게 중간중간 한국 김을 보내주세요. 아 김 보니까 새밥해서 간장에 김 싸먹고 싶어요. 이번에 보내주신 김은 그냥 살짝 구워서 좀 비싸긴 한데 살짝 구운 김하고 일반 김. 제가 다른 거는 게을러서 잘 안 해 먹어도 김은 꼭 재서 참기름, 들기름, 올리브오일 섞어서 소금 뿌려서 그렇게 구워서 먹거든요. 엄마 아빠 잘 먹겠습니다. 와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박스는 다 오픈을 했고요. 또 하나 박스. 이거는 뭘까요? 두두두둥. 네, 저는 사실 알고 있어요. 요즘 제가 아주 열심히 먹고 있는 평창. 네, 뭔지 아시죠? 평창 황창현 신부님이 만드시는 생태맘 청국장이에요. 제가 이렇게 열심히 먹기 시작한 건 몇 달 안 됐어요.
제가 정말 네, 효과를 보고 저희 부모님들 모두 다 드시게 제가 미국에서 주문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청국장 정말 냄새 안 나거든요. 그리고 콩가루, 아주 고소한 콩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황창희 신부님이 이 효능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서 먹고 정말 이렇게 좋다라는 그런 것들이 정말 책으로 만들 만큼 답장이 많이 왔다고 해요. 앞으로 아마 영상에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사서 먹느라고 구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얼른 더 샀어요. 네, 청국장 먹고 정말 건강하게 코로나도 이기고 네, 즐겁게 방탄 노래 많이 들으면서 생활하려고 합니다. 아, 한국에서 받는 택배는 정말 무엇을 받아도 언제 받아도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애틀란트 한국 엄마 재외동포로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